학교 생활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정말 허무맹랑하게 이 천국 간다라는 이 부푼 마음에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보고 천국을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저는 정말 이제는 죽었다 다시 산다 하더라도 이 복음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듣고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운명이 아닐까요?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생활. 진정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 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한 목사님을 만나 한 운명 안에 포함되어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값진 보배입니까?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지체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정말 생명 가운데 사는 게 지구의 축복이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제 이야기를 또제 말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대처를 하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더 풍성히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와, 아멘. 영수야, 아멘. 멋지다, 영수 멋져. 멋져, 멋져. 생수가 쏟아 나오네, 아침부터. 아멘.
영식이 오빠 빨리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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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사랑만 있는 이 세계, 육체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세계, 그 생명의 말씀만 듣고 생명의 말씀만 표현하는 이 세계, 세상에 뭐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계, 오직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인격과 내가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이 세계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주님의 이적만 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그것만 단지 말고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무도 보지도 않는 뼈만 남은 그 앙상한 십자가, 거기서 우리 전체의 저기 생명이 다시 사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십자가에서 이그 확실한 생명의 말씀을 2000년 동안 누구도 그 말씀을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 십자가가 되고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인격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은 그 인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를 그 인격으로 살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듣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서, 나도 육체의 어떠함이 아무 상관없이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가 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식이 오빠, 즉석 요리를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돼서 그냥 즉석 요리를 가서 그냥 즉석 요리를 해서 먹이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저에게 그냥 살이 되고 피가 되는지 감사하고, 야, 우리 성필이 형제는 내가 그전서부터 너무 아름다운 걸 제가 그 성필이 형제한테 바꿀랑요? 그 아주 진짜 앙상한 뭐그 뼈만 남은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그 달려 있더라고, 성필이 형제가.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우리는 말씀 육신되기까지가 그 보통 과정이 아니네요. 그 과정을 거쳐 나온 그 영이, 그게 너무 감사하고, 사람이 되기까지가 그냥 진짜 그냥 뭐 점프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네요. 아, 그리고 누구야, 저기 영수? 영수도 어떻게 이렇게 즉석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요리를 해서 그냥 주는지. 아, 진짜 누구나 산증인이 될수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하고. 아, 진짜 이게 뭐 차별화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는 누구나 산증인으로다가 진짜 증인이 돼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건 우리 교회뿐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은 전혀 그거 깨도 안 돼요. 목사님은 말씀할 수가 없고 전도사님 말씀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말씀이 육신된 그 말씀으로다가 저에게 아주 먹여줘서 잘 먹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참, 오늘 아침엔 또, 다른 즉석 요리를 내가 생각했던 경영 형제 요리가 아니고 영수 요리, 영식 형제 요리 또 정화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고 오늘 또 너무 맛있고 아이고 그 정말 그 영식이 형제가 휴게소에서 그 이렇게 간그 말씀을 듣고 또막 이렇게 강연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막내 안에 없는 것이 너무 막 이렇게 발동하네요. 그리고 영수 정말 오늘 아침부터 정말 우리 인생을 얼마나 온전하게 드러내는지 정말 그 쓰잘데기 없는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을 완전하게 쓸모 있는 정말 그 자리로 딱 증거를 하니까. 아, 정말 더할 말이 정말 없을 정도예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 처소를 아버지 집을 완전히 아버지 집을 만난 그 용수 형제의 현재적인 그 모습, 상태를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말씀을 하는데 아침에도 정말 하대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참 용수가 얼마나 온전한 그 생명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이, 너무 정말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도, 뭐, 얼마의 날짜가 그런 것이 있는데, 누가 그문 열어놨는 모양인데, 아,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내가 특히 영수는, 우리 진강이를 또 이렇게, 누가 그런 소리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 순자 누님, 마이크 꺼야 되겠는데. 오케이. 우리 진강이를 얼마나 살려주는지 정말 그 우리가 생명은 정말 연합되고 살리는 영이고 영생이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은 뭐 많이 하고 뭐 정말 그것은 물론 필요한 거고 하지만 나는 그래요. 내 생각은 실제 이 삶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을 못 살아서 불행했고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삶을 산다는 증거, 이거는 뭐 정말 그 실제니까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세상에 너무 진실이 없던 그런 세계에서 이렇게 역전한 그 세계를 바꾸고 트랙을 바꾸고 이렇게 그 길을 바꾸어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이렇게 실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모두가 아멘이에요. 성크리 형제도 정말 그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다 쪼잘데기 없다 이랬는데 교회 오니까 아까 용어를 뭐라 하더라 포섭을 해주는 형제들이 그 교회다 이렇게 한대 우리 진강이가 그래요 학교 가고 이러면은 그 끊임없이 밀리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아래는 무슨 보고 싶은 책을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넣어줬는데 큰 공간 말고 옆에 넣어줬는데 그걸 없다 그러면서 못 꺼내줘가지고 지가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넣어달라 그래 넣어줬는데 그걸 못 꺼내서 못 보고 하루 정도 그 학교에 있다가 오니까
불편함이 있지만 정말 이 존재의 그 이유, 우리 육신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 아까 원영 형제도 이야기 간증할 때 하던데 정말 내 뜻은 그 조그마한 것도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필요를 필요에 쓰이는 그 존재에 그 인생의 위치에 있다는 것만이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다.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삶이고 증거고 우리가 사는 이유고 모든 것은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과 간증을 듣고 너무 아멘이 되고 참 뭐 우리 목사님 그냥 뭐 정말 구속자고 구원자지요. 우리 예수님이 구속자고 구원자인데 어떻게 그 위치를 발견하고 우리를 거기까지 이렇게 옮겨놨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런 하루가 시작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간증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요새 저도 요새 좀 이제 옹알이를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옹알이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오늘 영수감을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영광스럽고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요새 좀 제가 근황에 제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참 사람 예수 여기에 대해서 참잖아요. 이 멘붕이 왔었어요. 이걸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조금 그런 상태에서 제가 물론 저의 여러 가지 제가 금방 끝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구비구비 주님의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이제 한 가정 걸치면서 아까 전에 영식 오빠가 말씀하셨듯이 생명은 잘한다. 덜 익었느냐 무르 익느냐 이 말씀에 너무 제가 아멘이고 그동안 저는 이제 저만큼도 자라난 것 같아요. 조금씩 자라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경영이 오빠하고 제가 독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열게 됐어요. 이 말씀을 열게 됐는데 소유냐 존재냐 여기서 알아지는데 이 새하늘 새 땅이 따로 없더라고요. 확 열려지는 거예요. 경영이 오빠의 말씀 속에서 경영 오빠를 굽이굽이 이끌어 오신 하나님 손길에서 또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아까 전에 최종적인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영식 오빠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예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는 진짜 제가 험했거든요. 오늘 영수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할 처소가 처소를 준비하겠다. 이 말씀에 너무 아멘으로 들렸고 그래서 요새 제가 제 근황에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여기서 해방을 받아버리니까 이 사단하고 이게 끝나는데 뭐가 끝나느냐면요. 저의 그동안에 항상 뭐 간증하면 가정에 올 때마다 이 생각 속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이 저의 병 어쩔 수 없는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거를 내가 만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이걸 자꾸만 심어주는 것인가 여기에서 내가 깊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님한테 돌렸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진짜 오빠의 폭력 안에서 내가 그러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걸로 이거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하니까 제가 여기서 해방이 돼버렸어요. 약은 먹고 있고
정신과도 다니지만은 여기 제 입에서 이제는 아 우울증이 어떻다 공황장애가 없었다 이게 지금 끝나버렸어요. 아멘. 이 얼마나 해방이 됐는지 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새롭게 보이고 아까쯤에 오빠가 그 가늠한 여자를 위해서 그 말씀을 예를 들은 데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정죄할 게 없고 정죄함이 없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또 알아지고 다시 새롭게 열려지고 야, 이 생명 안에서는 무궁무진하고 생명 그 자체가 존귀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아진다는 게 이제는 제가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참 사람 예수 이거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제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진짜 해방이 되고 여기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아 제가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다시 태어났다는 게 내가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야,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지체분들과 오늘 또 영수 또 영식이 오빠 너무 감사하고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아이고 대타가 홈런 치네요. 우리나라 그 야구사에 있어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때 김경문 감독이라고 있는데 이 감독이 대타 기용을 굉장히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대타를 내보내는 사람마다 이렇게 히트 쳐가지고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저도 어제 잠깐 그거 봤는데 그 베이징 올림픽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던데 구전구승을 했대요. 구전구승 그런 거는 막 세계사에 없대요. 그 이러고 계속 이렇게 예선전부터 치고 올라가는데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일본 한일전에서 이제 결승을 붙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승엽이가 굉장히 잘 쳤는데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때 이승엽이가 야구 그 국가대표에서 좀 선배급인데 그 미안해 죽겠는데 김경문 감독은 이승엽이를 계속 내보내는 거라 대타로. 그랬는데 그전 게임에서 홈런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쿠바하고 해서 이기는 것 같은데 쿠바가 세계 야구 강국이잖아 그죠? 우리나라가 진다 그랬는데 대타 기용을 잘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다음 마지막 일본전에서 또 붙었는데 또 이승엽이 또 내보냈는 거야. 또 홈런 쳐서 또 역전시켰어. 이야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저렇게 부진한 사람 자꾸 내보내냐. 그 만약에 김경문 감독은 그랬다. 만약에 이승엽이 내보내갖고 네가 못 치면은 나도 같이 망하는 거다. 야 감독이 그래 믿어주면서 네가 나가야 된다. 이라고 밀어주니까 야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딱 했는데 그게 우승이라는 올림픽 금메달을 딴 거예요.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와 그래가지고 엄청나 사람들 선수들도 울었대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우리가 과연 이런 금메달을 땄는가? 야 그래가지고 나 오늘 영수가 대타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안에 말씀이 내장된 게 많다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이야기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 자기 안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안에서는 다 이렇게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갈수 그런 장소가 없나 이래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흐르는 곳이 천국이잖아 그죠? 아까 남기영도 이야기했지만은 밭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그게 천국인 거야. 아, 겨자씨와 같다 이랬는데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니까 자라니까 한 5m, 6m, 7m 되는 아름다리 그 1년초라 그러던데 나무라고 또 이야기하더라고 겨자. 그게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은 어디 있는가? 생명의 씨는 밭에 뿌려졌으니까 밭 안에 있어요. 그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입니다. 밭뿌리 다 있어요, 이거 보면은. 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어떤 시공간적인 이런 개념으로 뭐든지 알아들으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참 시시하게 보이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신모띠 목사님 요즘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존재가 딱 드러나면은
그 흙이 드러나면은 농부는 거기 씨를 뿌린다는 거야. 그 농부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천국이지. 아,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쉽게 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이렇게 그 작은 씨지만은 그걸 또 영식이 갖다 살려내가지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게 계속 이렇게 바닷간정을 이렇게 계속 살려내는데 우리 경자 언니는 너무 좋다 좋다 이러는데 아 이거 뭐 여기 보면 뭐 마른 떡 갖고 잔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제육을 쌓아놓고 잔치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육을 쌓아놓고 잔치하면 형제 우리가 삼으더라고 제사 잘 지내는 거 싸움하더라고 근데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화목하는 것이 낫다 잠언서에 그렇게 있잖아 그냥 제육을 놓고 싸우는 거다 아, 이 작은 이 하나가 우리 그 본질이잖아요 우리 근본이고 그 이 근본만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와 이렇게 연합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내 목적은 다 끝났는데 하나님 목적이 시작되는 것이 신문띠잖아 그죠 아이고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화답하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 신은숙 자매도 있고 조이목 자매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간청을 드릴게요. 신흥숙 자매 조금 있다가 할 수 있으면은 나와서 지금 이 대타돌의 잔치에 홈런 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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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오늘 영수가 주저없이 자기가 말씀해준다 이 일에서 너무 그 권세가 있어요, 영수가. 야 이렇게 우리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진주가 돼서 그 우리 앞에 딱 그 보석으로 보여주니까 야,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진주문에는 그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받게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아, 그 진주문이 된 영수, 우리 또 영수를 또 다 살려내는 그 또 영식이 오빠가 계셔서 야, 이 생명은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구나. 오늘 저거가 아니고 이거 야, 그 영수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어?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응? 그 생명 안에 구속 안에 있으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생활이 되잖아. 나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야, 그 생수가 됐다는 것이 오늘 너무 알아지고 아, 아까 전에 영수가 그 사랑이 뭐냐 물으신다면 이 말에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 쉽고 야, 이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세상에는 뭘 하겠어요 슬픔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살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 살리는 것 사랑은 살리는 것 야, 어떻게 이렇게 영수 입에서 그 주렁주렁 보석 같은 그 말이 나오는지 너무 신기하고, 응? 야, 즉각인데, 우리는 누구든지 즉각, 이거 하나님 나라의 불이 꺼지지 않는. 네. 아멘. 제가 잠깐 할게요. 아이고 원영이 오빠 감사합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늦게 돌아왔더니 영수가 말씀했군요. 아마 영수는 자기 절대로 무슨 말을 해도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양식이 되어가지고 흘렀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영식이 오빠 말씀을 해가 중간에서부터 들었는데
진짜 우리가 다 정말 이제는 진실만 말하잖아요. 진실만. 아멘. 저도 이것이 보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여튼 모든 면에서 모자라요. 모자라. 행동 면에서도 그렇고 뭐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하여튼 보면은 제가 봐도 인간이 왜 이렇게 지어졌노? 왜 내 밖에 모르노? 이런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저에게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 저 자신으로 보였다는 게 너무 놀랐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지금까지 60을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60을 살면서 어떻게 한 번도 내가 누군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 자신으로 딱 보여지고 나니까 와 정말 속았구나 정말 속았구나. 아멘. 내가 누군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유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소유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어느 직장 다니는 사람. 목사님이 말씀 중에서 그만큼 말씀하셨잖아요. 정년퇴직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어찌하고 계단에서 넘어질 뻔하고 이런다고.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걸 자기 명예를 가지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다 소유였던 거죠. 저도 제 소유를 가지고 살았고 그 소유가 한 개씩 떠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했으면서도 제 존재는 안 보이니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다 무너져도 신랑이 버리고 가도 딸내미가 떠나도 그래도 그때는 제 어떤 그게 무너지는 것 같고 섭섭하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저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 남았는데도 제 존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허무하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진짜 인생이 자기 존재를 모르면은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모든 소유가 다 떠나갈 거니까. 그리고 결국 인생이 죽음 앞에 가서는 허무하게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아담 아래에서는 딱 이 공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해도 다 소유니까는 힘 빠지고 하면 다 허물어. 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야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해가지고 와 그 인생이 나로 다 보여지니까 아멘.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다른 거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지어졌구나. 그러면 네.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내가 소유로 살았구나. 이 존재가 보이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떠나가도 그게 내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다. 내 존재 안 보였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서 인생의 참 정체성이 탁 보이고 나니까 어머 나는 어떻게 이때까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내가 누군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계속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나하고 이렇게 해도 야 얼마나 깊은 속임 안에 들어앉아 있었는지 한 번도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안에서 나를 찾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전부 내 말씀이 되고 아멘.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단순하게 지어놨는데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어낸 인생인데 그렇게 속아가지고 뭔데를 헤매고 다녔구나.
교회 안에 왔어도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 거 많아요. 하기는 뭐 제가 정말 목사님 안에서 살면서 누릴 수 없는 누림을 누렸잖아요. 세상에서 감히 누릴 수 없는 누림을 누렸어요. 그게 저는 예수 안에 있는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존재로 봐가지고 우리 민정이 아무것도 없는 민정이를 또 사위로 삼았잖아요. 그때도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제 운명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최고의 영광을 맛보기도 하고 사람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래서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의 어떤 그게 없으니까 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지? 인생이 왜 이렇지? 전부 다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살았더라고요. 받아서. 목사님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제 그 본질을 보고 나니까 와, 그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해놓은. 그래서 예수하고 탁 하나 되고 나니까 있잖아요. 어머,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존재를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어젯밤에도 스노그니하고 거기 나와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전부 다 나잖아요. 자동으로 막 신이 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가 이렇게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너무 성격이 아무도 품지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항상 부담이었는데 그런데 야, 이 존재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그리고 저는 완전 해방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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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아, 너무 신기한 나라. 너무너무 온 인류가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누구라 할 것 없이 인생은 다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어제 저는 우리 동생이 이제 용인에 사는데 집을 새로 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어제 이제 갔다 오는 길에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월요일날 순열이 말씀을 듣고 어제 이제 파일에 올라오는 그 박시철 목사님 외 5분이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 형제하고 너무 차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거라 우리 형제가 계속 요즘 계속 자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뭐가 탁 이게 생명의 그 무엇이 이렇게 딱 만나지는 지점이 있는가 봐요. 계속 틀으라는 거라 계속 듣고 가는데 어찌 그렇게 평화롭고 와 그런 그렇게 긴 여행 동안 내가 깊이 아무 말 없이 우리 형제랑 나랑 그 말씀을 듣고 가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계속 그 순열이 간증이 상당히 길어요.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 간증하고 전기간 전부 다 듣고 나서 또 올 때도 그 말씀을 듣고 저녁에 왔는데 너무 주얼이하고 순옥이하고 나연아 간증을 또 듣고 1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 밤을 거의 샜어요. 너무 취해가지고. 그래가 또 다시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9시 반에 들어왔는데 제가 9시 반이 살짝 넘었어요. 40분까지는 안 되지 싶은데 아 용수가 말씀을 하는데 자기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다시 자기가 죽었다 태어나도 이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 그래 보니까 아 영수 형제가 너무 귀한 거라
성필이, 광석이, 영수, 진광이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 수비대 유일한 사람. 야, 참 너무 은혜가 돼요. 야, 이들이 어제 이제 순옥이 간증 속에서 종교 형제하고 그 대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왜 목사님은 꼭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자기가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은 그 복음은 유일하지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외치는가 계속 외치는가 목사님은 고문에 목사님은 거기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라 그러면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에 처음 발견된 그 우리의 운명. 야,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인된 그 자리는 물러설 수 없는 자리. 그러면서 순옥이 너도 유일한 네가 그냥 네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다. 이 말씀한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아, 이런 그 지체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유일한 그 생명의 수비대로 공인으로 아, 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역사와 문화와 모든 속에서 우리 속에 내장된 그 유일한 사람, 유일한 생명 누구에겐가 내게 오면은 그 생명을 유전할 수 있는 야, 이 세대에 새로운 새 시대, 이 전환기. 야,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동시대에 이렇게 같이 살고 얼굴 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동안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범벅이 돼가지고 구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순열이 간증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완전히 새롭게 내 안에 그 이기는 무기가 나한테 있다. 죽음 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포함해서 지어졌다. 야, 이 죽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매를 보니까 우리 모두가 주월이도 그렇고 다 오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형제, 우리 성필 형제가 처음에 사고 나서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자기가 너무 절망하니까 죽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큰 애가 다섯 살, 작은 애가 금방 태어나서 아직 돌이 안 됐었거든요. 그 말 듣는데 제가 삼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때 제가 교회는 왔지만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삼촌은 어찌하든지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얘를 고아를 안 만든다고. 그 자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삼촌의 인생이 여기서 삼촌의 인생을 멈추고 얘들을 위해서 살아라 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 뒤로 우리 성필이 정말 그 자매들이 증거하는데 맞아요. 부정이 1%를 맞추고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야 진짜 성필이가 보니까 내가 섬계할 사람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사라로 인해서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걸 보니까 야, 그 영수 입에서도 성필이 입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지만 우리 다 승리자가 됩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다워. 인생이 길고 짧게 사는 거는 내가 어떻게 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진강이가 너무너무 자기의 그 심정을 내놨는데 삼촌 이모들이 사랑받기 사주는 간증을 듣고 야 자기가 이모 삼촌들로 인해서 너무 복되고 감사하다는 이런 간증을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사탄의 이 죄를 얼마나 조롱하고 네가 이래도 사람이냐 이렇게 하고 네 꼬라지가 뭐냐 이런데 담대하게 감사 찬양으로 우리 앞에서 아멘. 이렇게 승리자로, 대표자로 이래 살아낸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참 모든 사람이 그 들어올 수는
함께 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 운명, 십자가에서 떼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 그 죽음, 그 죽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아멘. 저도 이제는 열등감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없고 이 생명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원하고 저는 아멘. 지금 승리했습니다. 너무 승리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연습장에 나오세요. 연숙이 뭐 나와주세요.